뽐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재유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브이로그 올렸을 때 재유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때 같이 둘이서 콜라보 영상 찍어달라는 댓글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재유 쪼르고 쫄라서 오늘 이렇게 제 영상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잘해볼게요. 오늘 요 메이크업 받아볼 거예요. 자바라 지수, 응. 너무 요 예뻐. 메이크업이 너무 예쁜 거예요. 인간 자몽 느낌? 그래서 오늘 재유가 저를 인간 자몽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완전 빡빡빡 섀도우 블러셔 립 빡빡빡인데 사실 데일리로는 조금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너무 예쁘니까 그냥 한번 해봅시다. 엄청 차가워졌다? 만져봐. 그치? 이거 그리고 열 내리는데 최고야. 피부 결이 진짜 좋다. 아주 빵실빵실하고만. 살이야. 결이 아니고. 아, 이걸로 그냥 계속 얹어? 끝? 그러고? 이거 되게 이거 보습감이 좋아서 한겨울 아닌 이상은 이것만 발라도 돼. 아니, 언니 영상에 하도 나와가지고 저도 궁금했거든요. 아, 뭔지 완전 물 알겠지? 아니구나. 아, 약간 에센스야. 살았어 윤조스럽다. 보습감이 있어. 아이고. 그럼 기초는 끝인가요? 이 코까지만 해줘도 돼, 메이크업 전에는. 오케이, 오케이. 이거 살짝만 바르자, 그러면. 그래. 이거. 아, 이거 네가 메이크업을 할 때마다 이거 발라주더라?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지 그 파데가 진짜 잘 먹어. 이거 써봤어? 가지고 있어. 샘플 써보고 사야지 했는데 보내주셨어. 근데 아직 그니까. 뜯진 않음. 이게 그냥 진짜 소량만 해서. 근데 피부가 진짜 좋다. 혹시 닥터 에이크림, 그거, 비타 비타 에이크림. 에이크림의 덕분인가? 진짜 좋다. 근데 난 그거 쓰고 진짜 덕 많이 봤어. 진짜 좋다, 피부가. 여러분, 피부가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흘러가요, 그냥. 옷을 같아요, 옷을. 자, 지금 크림까지 발라놨고, 뽐파. 언니가 이거를 저한테 줬었는데, 제가 진짜 잘 쓰고 있거든요. 제가 진짜 파데 깐깐한데, 언니 영상이라서 쓰는 게 아니라, 약간 요런, 어머, 다 써가지고, 안 나오네. 그래서 그 약간 화사한 지수님의 느낌을 표현을 해줄 거고, 이거 써봤어? 배송 아직 왔어? 안 써봤어. 빨리 써봐. 이거랑 진짜 조합이 잘 맞아, 뽐파랑. 브릴파 파데 불파 브러쉬예요. 파데, 헤라 건데, 그냥 소량씩. 원래 나는 이렇게 뭐가 빽빽한 브러쉬 잘안 쓰거든? 근데 너가 하도 영상에서 맨날 뽕파랑 이거 조합으로 맨날 쓰길래. 진짜 좋아, 진짜. 근데 이거 되게 까깔거리는 느낌이 없다, 브러쉬가. 진짜 부드러워가지고. 원래 이런 게뭐 하나 까끌거리면 되게 그런데. 지금 반쪽 발랐는데, 표현된 게 보이시나요? 오! 장난 아니지. 깐달걀이야. 오! 깐달걀로 연출을 해줘가지고, 필요한 만큼만 발린다고 해야 되나? 너무 두껍지 않게. 근데 이거 되게 그냥 쓱싹쓱싹 바르는데 결 자국 같은 것도 안 남고. 진짜 좋아. 그 퍼프로 보통 눌러줘야 되잖아. 얘는 진짜 안 눌러도 돼. 확실히 스냅이 있으시네요. 아, 스냅 있죠. 근데 뭐샵 많이 다녀보셔서 많이 느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샵은 그러더라. 스파츌라 같은 걸로 이렇게 하거나 얇게, 진짜. 엄청 얇게. 근데 나는 사실 그 스타일, 샵 스타일이 내 데일리로는 약간 난 성질이 급해가지고 근데 얇게 데일리로 그렇게 한 깔고. 사람이 어딨어? 그래, 스파츌라. 그리고 근데 그치? 베이스 메이크업만 한 40분 하는데, 거기서는. 진짜. 그리고 한 3중으로 하는 느낌. 데일리로는 쿠션 팍 하고 끝. 맞아. 컨실러 살짝. 피부 표현이 오! 끝났습니다. 내 광 진짜 봐, 장난 미쳤다.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이 크림 시너지도 또 있어. 이 크림 꼭 써봐. 이거 하고. 목에 톤업 크림 좀 발라줄게요. 네. 톤업. 페리페라 밀크블러 톤업 크림 2호 벨벳. 벨벳. 세포로 맞아. 발라주세요, 톤업 크림은. 그동안 저는 요 베러댄 피니쉬 요 파우더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뽀송하게 만들어줄게요. 파우더 할 때는 손에 좀 덜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너무 두꺼워지니까 이렇게. 아, 이렇게? 이자 이자 이자. 요렇게? 이런 전문가 스냅 느낌으로. 근데 진짜 컨실러 할게 없네. 컨실러 원래 잘안 하지. 아니, 해. 아니 할게 없네. 근데 피가
아까 내가 얼굴이 잘 붙는다 그랬잖아. 근데 붉은기도 기복이 심해. 엄청 빨갈 때가 있고 오늘처럼 좀 괜찮을 때가 있고 피부 에센스 덕분에 다행히 괜찮아. 난 사실 파우더리 한 걸 좋아하긴 하는데 파우더는 잘 안 해. 그럼 어떻게 해? 그냥 불파나 폼파. 그냥 그런 파우더 자체가 약간 세미매트 느낌인 걸 좀 쓰는 편. 자, 이렇게. 오. 그래도 광이 난다 해주고 피부 너무 좋다 진짜. 요즘 사실 섀도우나 뭐 블러셔나 립 느낌은 낼 수 있는데 눈썹이 정말 예뻐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러운 결 느낌은 사실 안 날 것 같아. 그 결을 한번 열심히 만들어 볼게요. 일단 이렇게 쉐딩에 엄청 밝은 컬러로 해서 일단 그 눈썹 문신의 느낌을 많이 없애줘야지. 근데 눈썹 되게 많은데 문신 왜 했어? 그냥 그리기 귀찮아서. 일단 전체적으로 대신 이 지수님 자체가 눈썹을 엄청 밝은 컬러로 결 살려서 옅게 그린 상태라서 이 문신의 기운을 쫙 빼줘야 돼요. 보면은 멀리서 봐도 여기가 훨씬 좀 이렇게 연해. 연하고 수려한 느낌이 들죠. 지금 여기는 꽃이고 여기는 고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좀 많이 밝혀줘야 돼요. 많이 밝혀주고 나서 일단 여러분 그 지수님 눈썹 자체가 엄청 결이 많이 살아있어가지고 이번에 언니가 겟레디 윗미에서 한 거 있죠? 그 결이 살아있는 듯한 브로우펌을 한 것처럼 결을 이렇게 올려줘야 돼. 눈썹 진짜 길고 숱도 많고 그러네. 정말 단순 귀찮아서 문신을 하셨나 봐요. 그리고 문신 해놓으면 정리할 때 되게 편한 거 알지? 그냥 그치, 그대로 그치. 정리하면 돼서. 조금 말리고 그 다음 브로우 카라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불고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말라라! 이렇게 하고 브로우 카라를 할 건데 브로우 카라 할 때는 나는 꼭 뒤에서 앞으로도 한번 꼭 해주거든. 뒤에서 쫙 이렇게 한번. 그 다음 다시 원래대로 브로우 카라로 결을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한번 쓸어주고, 쓸어주고 원래 방향대로 쓸어주고, 쓸어주고. 코팅 시켜주듯이. 뜨거울까? 뜨거워. 안 뜨거우시죠? 네, 따뜻해요. 근데 또 완전 언니가 그때 겟레디에서 했던 만큼 브로우펌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고 그냥 저 사람 눈썹 좀 있는데? 이 정도로만. 그래, 이게 효과가 쩌네. 픽서 바르고 요거 하면 딱이에요. 유지도 잘 됐어, 그날? 빳빳하게 아주 하루 종일. 그리고 불고데가 또 좋은 게 뭉치거나 너무 과하게 된 부분을 긁어내주잖아. 그래서 좋은 것 같아. 맞아. 속눈썹도 그렇고. 이렇게 하고 지금 이제 쉐입을 잡아줄 거예요. 이제서야. 앞부분은 비슷한데 뒷부분을 보면은 언니는 그냥 얇게 쭉 가는 느낌이면은 지수님 여기가 좀 살아있거든요. 여기 부분이. 여기 각을 살짝 만들어주세요. 눈썹 산이 각이 조금 더 아치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꺾이는 느낌이 언니는 아예 없는 느낌이고 여기 각이 좀 있으셔가지고. 나는 그 각을 다 깎거든. 세 보일까봐. 나도 그래. 그냥 의견 없는 사람처럼. 알지. 없어. 의견 없어. 그냥. 저는 해치지 않아요. 그렇게 해도 세 보여가지고 아무 의견 없는 사람처럼 해야 돼. 의견 없는 사람. 눈썹 진짜 되게 어떻게 연예인들 대부분이 이런 눈썹인 것 같아. 그치? 연예인들은 눈썹도 타고났어. 눈썹도 연예인이야. 여기 약간 이런 느낌 아셨죠? 여기 각을 살짝 만들어주는 거고 원래 언니 눈썹은 이렇게 잉 이거면은 여기는 보면은 잉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소리 표현과 이렇게 하면은 뭔가 각이 살더라도 어쨌든 끝에 각은 내려오는 각이어가지고 그렇게 세 보이지 않고 예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눈썹 모양 아셨죠 여러분? 약간 이런 느낌? 이렇게 끝에는 이렇게 되게끔 해주시고 어떻게 섀도우를 들어갈 건데 이 섀도우를 올리려면은 오늘 요 섀도우로 거의 다 할 거거든요. 데이지크 섀도우로 거의 이 절대 쓸일 없을 것 같은
얘를 많이 쓸 건데 이 가운데 완전 옛날 그 VDL 기모노 컬러 알아? 거의 그 정도급? 섀도우 영역을 잡아줄 건데 일단 이 빨간 거를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핑크랑 연핑크 얘랑 살짝 살구빛 도는 애랑 일단 눈두덩이 섀도우 라인까지 발라줄게요. 언니가 이 사이가 넓은 편이 아니어가지고 너무 넓게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섀도우 영역 이렇게 잡아버리면은 만나잖아. 그래가지고 만나지 않게 감아주시고 여기 정도 부분까지만 최대로 발라주세요. 여기 사이가 좁을수록 약간 언니처럼 서구적인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 그래? 여러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눈두덩이에 이런 식으로 살짝 베이스를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같은 컬러를 조금 더 얇은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여기 보통은 삼각존까지만 많이 바르잖아요. 근데 삼각존만 바르는 게 아니라 여기 언더 전체적으로 다 이런 붉은빛이 칠해져 있어서 이렇게 다 발라주세요. 대신 이 느낌을 다 똑같이 바르는 게 아니라 삼각존 부분을 위주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긴 좀 남은 양으로 슬슬 펴주는 느낌. 이게 좀 포인트인 것 같아. 이 언더가 되게 예뻐. 약간 우리 옛날에 도화사의 메이크업 유행 있었잖아. 그런 느낌. 벌써 은은 청순 이런 느낌으로. 자 여러분 이거 이 컬러 있죠? 얘를 일단 묻혀주시고 가루가 날리면은 피바다가 될 수가 있으니까 손바닥에 한번 살짝 해주시고 이제 이거는 쌍꺼풀 라인 위주로 발라줄 건데 바로 틱 얹어버리지 마시고 이 속눈썹 가까운 부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영역을 넓혀주세요. 너무 위로 올라오면은 친절한 금자씨 느낌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해가면서 눈 떠보세요. 근데 또 붉은빛이 너무 안 보이면 안 돼가지고 떠보시고 요 정도 느낌? 여기 안쪽 색감을 좀 더 넣어주고 그 윗부분은 경계가 절대로 지면 안 돼가지고 처음에 했던 그 섀도우 조합 있죠? 그대로 한 번 다시 해서 이 사이를 흐리멍텅하게 만들어주세요. 섀도우가 은근 진짜 간단해요. 그냥 여기서 더 할 게 많이 없어. 그냥 이런 느낌의 섀도우만 있으면 돼가지고 떠주세요. 어머 손길이 노곤노곤하네요. 졸리세요? 갑자기 잠이 와. 그 다음에 섀도우가 사실 여기서 거의 끝이기는 한데 정말 자세히 보면은 진짜 얇게 브라운 섀도우가 들어가 있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표현을 해줄게요. 여기 팔레트에 있는 걸로 거의 다 되는 것 같아. 컬러 써서 그 다음에 이렇게 살짝 들어서 이렇게 밖에 보일 정도로 칠하는 것은 아니고 들어서 이 안쪽 위주로 해서 진짜 살짝만 앞부분 살짝이랑 뒷부분 살짝 이렇게 하면은 훨씬 조금 이제 우리만 아는 차이긴 한데 딥해지니까. 그리고 붉은 섀도우에 음영감 안 주면 알지? 되게 부어 보일 수 있는 거. 맞아. 살짝 음영감 주고 안 주고 차이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 맞아. 그러니까 뭔가 뭘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정말 베이스 섀도우도 안 했을 것만 같고 약간 인주 같은 색깔만 막 칠했을 것 같은데 사실은 베이스부터 포인트까지 다 들어갔다는 함정. 그 다음에 뷰러를 셀프로 해주세요. 뷰러는 셀프라서 그 다음에 이제 언더 애교살 부분에 완전 무펄로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살짝 시머펄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까 붉은기 남아있는 섀도우 있죠. 그 섀도우 브러쉬를 그냥 그대로 써가지고 하이라이터를 묻혀서 에뛰드 그 럭스온 하이라이터 샴페인 글라스입니다. 그냥 원래 살이 좀 비쳐서 빛나는 느낌처럼. 왜냐면 무펄인 상태로 그냥 냅두면은 붉은 거는 좀 약간 진짜 아파 보일 수도 있어가지고 사연 있는 사람 사연이 있어. 엉망 운 것처럼 약간 요 정도 느낌 확실히 좀 다르지. 아까 보면은 이 눈 앞머리 쪽에가 진짜 예뻐. 눈 앞머리에 이렇게 은은하게 쉬머펄이 싹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 포인트를 좀 해줘야 되는데 새끼손가락에다가 이런 하이라이터 아이보리빛 하이라이터를 묻혀요. 여기 눈 바로 앞에 그냥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눈 앞보다 훨씬 좀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눈 앞보다 좀 더 앞에 거의 코 옆부분에 바른다는 생각으로 이게 그냥 봤을 땐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은은하게 돌아보거나 할 때 은은하게 좀 비쳐서 예쁘게 보이거든. 여기 보세요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 지금 보여? 살짝 생긴 거 하이라이터? 이게 진짜 좀 하고 안 하고 했을 때 진짜 좀 뭐라 그래 은은한 좀 아련한 좀 그런 느낌. 작은 디테일의 차이. 이렇게 진짜 점막만 그렸나 봐. 그래서 이거는 아이라인을 그린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까만 기운을 좀 덮고자. 예쁘다. 요 정도. 아까보다 뭔가 조금 또렷? 블랙 기운이 빠지면서 좀 예쁘게 또렷해지는 그런 느낌으로 아까 썼던 딥브라운 섀도우를 살짝 묻혀서 여기 점막에서부터 넘어오면서 꼬리 부분만 살짝만 섀도우로 꼬리를 안 뺄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꼬리에 아무것도 안 해주면은 또 얼굴, 눈이 짧아 보일 수 있으니까 안 하는 분명 아이라인 안 그린 것 같은데 눈은 길어 보이게끔 여기 점막에서부터 시작돼서 살짝 이렇게 해주면은 좀 사기 친 것처럼 아이라인을 그릴 수가 있어요. 표현이 좀 이상하죠? 붓 사기. 그다음에 이 뭉친 것 같은 위아래로 살짝 한올한올 느낌이 아니라 살짝 뭉친 느낌으로 표현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저는 롱컬링으로 먼저 잡고 이런 볼륨을 쓰는데 롱컬링으로 잡지 마시고 애초에 진하게 발리는 볼륨을 사용해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바르지 마시고요. 속눈썹이 되게 예쁜데? 완전? 마스카라가 되게 잘 발리는 속눈썹인데 언니가 하도 그 지베르니 지베르니 해가지고 진짜 뭔가 언니가 말하면은 확실히 그게 있는 것 같아 좀 뭔가 아 진짜 좋은가 보다 되게 여러분 포인트는 한올한올이 아니에요 이거는 조금 일부러 뭉친듯이 일부러 살짝 볼륨감 있는 느낌으로 한 두 번? 세 번 정도는 더 발라가면서 근데 이 경우에는 속눈썹 숱이 너무 없는 경우에는 그냥 가닥 속눈썹 살짝씩 붙여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언니는 속눈썹 숱이 있는 편이라서 무조건 일자로 발라주세요. 지그재그로 바르면은 다 뭉치고. 평소에 너는 화장할 때 어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 나 이거 마스카라랑 나 블러셔. 나 블러셔 안 하면은 중안부가 갑자기 엄청 길어지고 난 블러셔 엄청 진하게 많이 바르는 편. 언니는? 나는 베이스. 혹시 폼파를 만드신 분? 베이스랑 나도 속눈썹? 요런 식으로 양쪽 다 좀 볼륨감 있게 슉 올라가게끔 해주시고 그 다음 이제 언더도 보면은 언니 맨날 지베르니 할 때 보여줘야 된다고 보여줘야 돼 언더도 좀 티나게 근데 언더가 완전 파리다리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속눈썹을 다 살리는 게 아니라 보면은 가운데만 가운데랑 거의 끝에 부분 위주로 좀 찔끔 살아있는 느낌이라서 여기 좀 덜어주시고 일단은 얇게 전체적으로 한번 발라주고 나서 끝에 부분 위주로 이게 좀 뭉치고 싶을 때는 세로로 발라주면 확실히 뭉치니까 아이라인을 지금 거의 안 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속눈썹을 좀 공들여서 하지 않으면은 그냥 정말 밍숭밍숭한 메이크업이 될 수 있어가지고 속눈썹은 조금 숨 막히더라도 해야 돼요. 언더 마스카라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형처럼 예쁘다 완전 사과빛 예쁘다 아니지? 진짜 예쁘지? 이번에 진짜 신상인가? 이게 내가 이 라인의 집바꿈 리어메를 진짜 좋아해 1호를 근데 얘는 맛집 서치에 집바꾼 위험혀? 위험혀 그거야 그래서 그 라인에서 블러셔를 보면은 되게 진하게 발랐어요 여러분 블러셔 너무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메이크업이 그런 겁니다 아무리 진한 거더라도 한 번에 진하게 바르는 게 아니라 손바닥에 많이 덜어가지고 살짝씩 이거 진짜 사과다 인간 사과 메이크업이다 아주 백설공주 백설공주 느낌 노린 거 아니야 혹시? 나는 그냥 뱃살공주 이런다니까요 이런다고요 이런 사람이라고요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아 귀여워! 근데 이거 진짜 데일리로는 블러셔 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블러셔도 그 조절만 옆게, 하면 근데 이 정도 느낌으로 그냥 아예 할게 화보처럼. 오늘 빵빵덕 메이크업인가요 혹시? 아 귀여워. 여러분 뭉치지 않게 이렇게 아니 너무 진한 거 아니야? 잠깐만 이거를 블러셔를 살짝만 누를게요. 이 경계를 살짝 동글동글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블러셔 모양이 내가 조금 넓게 칠한 것 같아가지고 귀엽게 동그란 모양이 나와야 되거든. 쉐딩 조그만한 브러쉬에다가 그냥 옅은 컬러로만 해가지고 코볼이 조금 있으니까 얘를 좀 작게 만들어주고 턱 쉐딩도 해줄게요. 다 깎아주세요. 네. 입술도 진짜 예쁘더라고. 그래서 입술은 이야 진짜 지독한 레어카인이야. 헤라 사랑이다. 이거 뭐야 다 뿌시래기가 됐어. 너무 많이 써서. 이게 보면은 내가 검색해봤을 때는 디올 거 하나만 썼다고 했는데 아 근데 사실 여기 끝부분에 약간 토스트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것을 확인했지. 그리고 입술이 되게 동그래. 아 지수님이 여기는 되게 뾰족한데 입술이 전반적으로 산이 크게 있지 않아?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토스트 베이지를 많이도 아니야 그냥 살짝. 근데 언니는 화장할 게 진짜 많이 없다. 그냥 애초에 나는 많이 만들어야 되거든 모든 거를. 근데 생얼이랑 차이가 진짜 없어가지고 음파. 아 클로저입니다. 333? 이거 네 신상이고요. 너무 예쁜데? 이거 진짜 예뻐. 가을에 트렌치코트나 라이더 입고 이거 하나 싹 바르면 간지나겠다. 나는 근데 이런 컬러 너무 난 레드립 진짜 안 어울려가지고. 아 진짜? 이거를 안쪽에서부터 블러링 해주듯이 발라주세요. 이거는 사실 섀도우 포인트 브러쉬인데 립 브러쉬로 잘 쓰고 있어. 쿠모 건데 펜슬 브러쉬. 되게 투명하고 괜찮다. 그냥 안쪽에서부터 이런데 쓰기 좋겠는데 이런데. 맞아. 이번에 보내주셨더라고. 안쪽에서부터 물들이듯이 발라주세요. 이제는 본통으로 음파. 근데 나는 진짜 언니가 가을 웜톤인가? 응. 근데 나는 뮤트 했을 때 진짜 예쁜 것 같아. 저번에도 얘기했지. 마지막으로 립 하나만 딱 더 바를게요. 이거는 이니스프리 레트로 코랄이라는 컬러고요. 오렌지 레드 느낌으로 마무리로 싹 벨벳. 이걸 써야 되네. 약간 토마토 느낌? 맞아. 여기에 다 묻혔어. 예쁘지? 이거 쓰니까 확실히 이 백설공주의 느낌이 확. 입술이 이렇게 살짝 오버해서 그리니까 너무 예쁜데? 그래? 응. 너무 예뻐. 여러분 메이크업은 이렇게 아주 과즙. 그래 오늘 과즙 메이크업이네. 이렇게 해서 끝났고요. 저 머리 좀 어떻게 약간 백설공주 올게요. 느낌으로 한번 해보고 올게요. 해보고 올게요. 안녕. 자 이렇게 저는 머리까지 하고 왔고요. 제이유가 머리도 해줬어요. 제가 머리는 똥손이어가지고 길면 좀 더 예뻤을 것 같은데 근데 뭐 뽐니 이제 먼들이니까요 여러분. 너무 예쁘죠? 진짜 예뻐. 완전 과즙 이런 느낌.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염원하던 제이유와의 콜라보 제이유한테 메이크업 받아보기 영상을 찍어봤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 제이유 채널도 많이 놀러가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